네,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기후환경실의 김상우 교수입니다. 네, 제 연구실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초미세먼지 또는 학문적으로 에어로졸이라 그러는데요. 이들에 의한 기후 또는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초미세먼지 또는 에어로졸들은 태양빛을 산란하거나 흡수함으로써 온실기체와 똑같이 지구를 온난화시키거나 또는 반대로 냉각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실에서 주로 하는 분야는 이러한 미세먼지들에 의한 광학적,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관측하고 모델링을 통해서 지구 복사 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기후환경실험실의 박사과정 남지연 학생입니다. 같은 연구실 박사과정 박수진입니다. 저희 연구실은 사바나입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환경이라는 건 정말 작은 그런 환경을 말하는 거고, 기후는 상당히 큰그 전체적인 대기 환경을 말하는 거로서 환경부터 기후까지 연구하는 각각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 연구실은 다양한 동물들이 존재하는 그런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사바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험실의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짧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실험실은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대기 환경 오염 물질들의 현상을 이제 연구를 하고, 그리고 또한 이 물질들이 앞으로 어떻게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을 관측 자료를 활용해서 그리고 모델을 활용해서 연구하는 실험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관측 자료를 활용을 하는데, 이제 관측 자료를 직접 관측하기도 하고, 그 기기로부터 나오는 자료를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보다 정확하고 보다 사용이 가능한 변수들로 계산을 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관측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까 관측 자료를 그리고 또 관측도 많이 하고 관측 자료를 알고리즘 짜는 파트에서 관측에 대한 그 세세한 정보 덕분에 다른 학교에서 혹은 다른 뭐 기관에서 관측하는 그 자료들을 저희가 분석을 조금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저는 활용을 해서 그걸 이용한 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특별하게는 이제 극지, 북극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북극 지방의 구름이 어떻게 뭐더 많아졌는지, 더 적어졌는지, 그게 에어로졸에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모델을 이제 제가 조금 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양의 수증기가 변하더라도 갑자기 저쪽 멀리서 구름이 확 생기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아 정말 우리 예보가 힘들다. 약간 이거를 솔직히 저는 지금 요즘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기상청에서도 나름 연구를 이제 많이 해서 연구 예보를 나름 잘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지?라는 거에 대한 경외감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대학원생이나 다 느낄 것 같은데, 해도 해도 진짜 새로운 건늘 나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또 어디나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저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생각도 들고, 해도 해도 새로운 게 나오는구나.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아이디어를 저도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 정말 어렵지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요, 이게 둘다 걱정 인형이라고 한대요, 저희가. 이게 걱정 인형, 이게 무민이긴 한데, 이게 걱정 인형인 이유가 저희 교수님께서 걱정이 정말 많이 돼요. 그래서 항상 저희를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저희 출장 가면은 출장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체크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뭐지? 보험회사 CF처럼 맞아요. 약간 걱정을 다 관리, 저희를 이제 다 관리를 해주시는 교수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니요, 이거 이게 식물인데, 저희 또 연구실에서 식물 키우는 걸 좋아해서, 네, 식물을 좀 많이 키우고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좀 것 아쉬워서 이제 머리카락이 없는 것 같아서 머리카락 하나 넣었었어요. 아주 자연스러워. 공기청정에 대해서 저희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에어로졸을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연구실에 공기가 탁하면 안 되니까, 연구실에 이제 나무도 되게 많아요. 제 연구실에서는 주로 지상에서의 관측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관측, 항공기를 이용한 관측, 그리고 위성에서 관측된 자료를 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미세먼지의 장거리 이동을 포함한 거동 특성을 또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내적으로 물론 산업화 시설로부터 많은 미세먼지를 내보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 최대의 배출원인 중국의 풍화층에 위치하고 있어 이러한 미세먼지를 아마 모든 분께서 가끔씩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호흡기에 관련된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후변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제 연구실에서는 제주도 서쪽에 위치한 고산이란 지역에서 지난 10여 년간 이러한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시다시피 국지적인 오염원이 거의 없는 지역,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거기에서 관측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서울과 별반 차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중국에서 장거리 수송되는 물질들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엔 환경계획에서 대기 갈색 연무라는 프로젝트를 10여 년째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제주도 고산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슈퍼 관측소로 등록이 되면서 장기간 누적 관측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동남아 슈퍼 관측소인 몰디브 관측소와 더불어서 현재 중요한 유엔 환경계획의 정책 지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된 계기는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운 좋게도 제가 박사 과정을 시작하면서 국내에 있었던 미세먼지 관련된 굉장히 큰 국제공동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2001년 제주도에서 약 15개국 30여 개 팀이 참여한 그런 국제공동 캠페인이었는데요.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을 만나면서 미세먼지가 대기질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는 연구를 하는 것을 보고 그때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운이 좋게 전지구적인 미세먼지 또는 에어로졸을 감시하고 분석해오고 있는 미국의 해양대기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동연구 제안을 학생일 때 받아가지고 공동연구를 하면서 전액 지원을 받아서 미국에서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학위 논문을 작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현재까지 연구를 지속해오게 되었습니다.